민선 7기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검증 속에서 중고차 시장 불법행위 개선과 기본주택 등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중고차 판매 시장의 허위 매물과 같은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움직임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워낙에 중고차 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실태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지사님에 대해서 사이다 같다 뭐 이런 호평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빈집 정비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모범적 사례로 나아가길 바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경기도가 비교적 잘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수행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 많이 참조하셔서 경기도가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사업에 대해선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그 본래의 어떤 문제의식이 매우 정당하고 저는 지향점이 옳다고 보여지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기존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한. 기피 시설이 아니라 선호 시설이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도록 좀 정말로 좀 많이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도정 목표이며 사람 불평등은 물론 지역 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정책 검증 속 호평이 쏟아진 국감장에선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